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떤 거야? 내가 오늘 방문한 곳은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 출국 터미널. 사실 수많은 식당 및 음료 가게를 놔두고 굳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1층과 2층의 모든 가게들을 뒤져가며 스캐닝한 결과 이곳에서 홀로 반짝이는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야, 씨, 너 말고 빨리 안 들어가? 그렇지. 나와 눈이 마주치자 토끼처럼 눈이 동그랗게 커지던 그녀. 계속 내 주위를 서성이다 내가 맞은편 자리에 앉자 아무렇지 않은 듯 동료랑 대화하는 척 하는데 분명히 이 구역은 본인 담당도 아닐 텐데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나를 보고자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녀. 하지만 그녀가 일하는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을 기약하며 이별을 하는 터미널. 수줍은 얼굴 뒤에 감춘 순정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한 시간 뒤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상태야. 따라서 더 이상 그녀에게 희망 구문을 주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일에만 열중하기 시작하는 상남자 미노스. 그녀도 나의 이런 깊은 마음을 헤아렸는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본업에 열중하려는 눈치야. 혹여라도 떠나는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나를 향하던 눈길을 거두며 혼자 삭히는 속 깊은 그녀.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여전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사발째 들이키는 그녀의 동료. 인연이 닿는다면 다시 만나겠지. 그때까지 부디 행복하길 바란다. 마치 항공사 라운지처럼 쾌적한 전망을 제공하는 노이바이 공항의 흡연실. 하지만 사람들은 쾌적하지 않았어. 커피숍 토끼녀와 짧지만 애틋한 감정을 교환하고 아쉬운 이별을 한 후 탑승하기 시작했어. 차라리 역광 처리된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생각해. 여기도 뭐 특별히 볼 게 없으니 4배속으로 돌리는 게 나을 듯해. 나도 왜 에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도 버스로 이동해야 했기에 그런 것 같아. 와우. 오히려 버스로 이동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짐이 무거우니 우선 자리에 좀 앉자. 아직 뼈의 발육이 왕성한 나이니 노약자석에 앉아야지. 한눈에 보기에도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른 그녀. 아마도 둘이 닮지는 않았지만 자매 사이인 듯해. 하노이 현지 여성들의 질척거림에 지쳐서 혼자만의 명상을 위해 떠나는 호치민 여행.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릴 듯한 불길한 기분이야. 그런데 삐걱거리는 건 물론 두 동강 나도 괜찮다면 그대로 밀어붙여도 나쁘지 않을 듯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에게 접근할 구실이 필요했어. 한창 성장기라 뼈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흔쾌히 뒤늦게 버스에 오른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한 미노스. 점차 장유 유서의 문화가 퇴색되는 베트남에서 연장자를 공경하는 나의 모습은 그녀에게 신선하게 비춰졌을 거야. 역시 나의 예상대로 나에게 점차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그녀의 애정어린 눈길. 하지만 아직 이곳으론 부족하기에 슬슬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해야 해. 비행기가 가까워오니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두 번째는 바로 그녀의 언니와 조카에게 호감을 사는 것. 아기가 많이 더워 보이는데 부채로 쓸만한 게 없으니 모자라도 벗어서 부채질을 해줄까 해. 하지만 벌써 비행기 앞까지 다다른 버스. 이렇게 어영부영 있다가는 그녀를 놓치게 될 판이야.
마음은 급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모자를 벗어 조심스레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한 미노스. 나이스. 그녀의 언니가 웃었다는 건 보너스 점수를 획득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나에게 꽤나 좋은 느낌을 받았는지 여동생에게 나를 칭찬하는 서로 전혀 닮지 않은 언니. 드디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세 번째 무기는 바로 그녀의 언니가 가진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내 짐도 귀찮아서 다 수화물로 보낼 판인데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을 다하다니. 젠장, 갑자기 카메라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그녀가 나를 보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웃었는데. 사실 그 다음엔 어떤 식으로 그녀의 연락처를 딸지 생각을 못했는데 다행히 멈춘 버스가 시간을 벌어줬지. 짐을 두 자매의 자리까지 가져다 준 다음에 연락처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명함을 주는 게 나을까.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떨리지? 간만에 느끼는 설레임이야. 뭐라고 해야 하나. 에라이 모르겠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또 써먹자. 정신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평생 나를 쫓아다닐 것 같아. 너랑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내 상황이 어떤진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우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와 함께 호치민을 둘러보는 거야. 10년이 흘렀다 치자. 그때가 되면 넌 결혼을 했겠지. 그런데 생각만큼 결혼 생활이 재밌지가 않아. 그래서 넌 옛날에 만난 모든 남자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때 그 남자들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 남자 중 하나가 바로 나야.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 다음 내가 놓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놓친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에 너는 물론이고 너의 미래의 남편에게 크게 감사할지 누가 알겠어. 나는 나고자인데다가 의욕도 없고 따분한 놈이니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고 따라서 행복한 거야. 자빠져 잠이나 자자.
Thank you.